내가 어떻게 너를 안 사랑하니? 라고 해볼게요. 자, 내가 어떻게 너를 안 사랑하니 먼저 해볼 건데요. 점, 너 어떻게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부터 다시 볼게요. 내가 어떻게 안 사랑해 널. 이 순서대로 쭉 쓰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안 사랑해 널. 我怎么? 자, 다 엉터리 빡 때려요. 자, 내가 어떻게 안 사랑해 너가 목적어예요. 我怎么不爱你가 맞습니다. 조금 틀렸어요. 我怎么不爱你? 그렇죠. 내가 어떻게 怎么안 사랑해 不爱 목적어인 너는 뒤로 빠지는 거죠. 我怎么不爱你? 내가 어떻게 너를 안 사랑하니? 이 뜻이고요. 자, 멀쩡하게 생겼는데 너는 어째서 여자친구가 없니? 너 어떻게 여자친구가 없니? 나이가 몇 살인데 너는 아 여자친구가 있니구나. 넌 그 얼굴 어떻게 여자친구가 있니? 이거 먼저 해볼게요. 야, 너는 그렇게 얼굴이 빨았는데 어떻게 여자친구가 있니? 자, 네 얼굴에 어떻게 여자친구가 있니? 너 어떻게 여자친구가 있니? 써보겠습니다. 니 쩌머 부아이 페이. 너 어떻게 페이를 사랑하지 않니? 이 걸러서 니 쩌머 요 니 펑요. 너는 어떻게 있니? 요 니 펑요. 그렇게 빠인 얼굴로 여자친구 어떻게 있니?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오빠 나이가 마흔인데 여자친구가 없어요?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여자친구가 없나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자, 니 쩌머 없어요? 너 어째서 없어요? 왜 자꾸 아프리카 봐요? 니 쩌머? 메이요. 그렇죠. 니 쩌머 메이요 니 펑요. 어째서 여자친구 없습니까? 신기하네요.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쩌머 중에 쩌머 취 교통수단 쩌머 쪼 이동 경로 요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거는 까먹지 마세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는 질문할 때는 그렇고요. 그냥 취하고 쪼의 차이가 목적지가 있다 없다의 차이인 거라 완전 원거리일 때는 쪼라고 잘 쓰지 않는다는 거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이 TN을 넣어서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네가 있어 난 매일 행복해. 네가 있어 나는 매일 행복해. 자, 이것도 써볼게요. 네가 있다 있다 네가 내 옆에 나는 너를 가지고 있는 거죠. 소유한 거예요. 있다 네가 그래서 나는 매일 행복하다. 이거 어떻게 번역할까요? 있다 네가 나는 매일 행복해. 준거 진짜 어렵지 않아요. 이 쪼쪼님 요는 동사예요. 니는 명사죠. 그럼 위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요니 니가 있어 워 매일 快乐 高兴 开心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쓰시면 돼요. 我每天高兴我每天快乐我每天幸福 알고 있는 걸로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有你我每天快乐 很好. 자, 근데 매일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나는 매일 회사에 간다. 나는 매일 회사에 간다 써보겠습니다. 나는 매일 쟁룰님이 쓰신 요니는요 느끼하다라는 뜻이에요. 한자를 잘 보고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니 매일 快乐 그리고 나는 매일 회사에 간다. 우와 매일 갓 이때는 무조건 뭐 써야 돼요? 쪼우 쓸 수 있어요? 쪼우 쓸 수 없어요. 공스가 목적지이기 때문에 취만 쓸 수 있어요. 공스 이때는 쪼우 쓰면 병신입니다. 쪼우 쓴 사람들은 평생 걸어갈 거예요. 여기서 쪼우 쓰면 평생 걸어갈 것이다. 너와 매일 취 공스 그렇게 설명했는데 여기다가 또 쪼우를 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 회사 걸어다닐 것이다. 자, 나는 매일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가 쓸 텐데요.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아까 다 했던 거예요. 취취취취취취취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매일 전철을 타고 회사에 가 써볼게요. 我每天 그렇죠. 我每天坐 아이씨 每天坐地铁去 어디? 公司 여기도 公司가 목적지이기 때문에 去를 쓰셔야 되고요. 坐는 타다 전철을 타다. 我每天坐地铁去公司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자, 우리는 그동안 누가 언제 어디 그리고
무슨, 무엇,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점, 뭐, 6하원칙 중에 다섯 개를 완성했는데요. 오늘 이제 그걸로 아주 뿌리를 뽑읍시다. 자, 금요일날쯤 되면, 아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돼야겠구나. 6하원칙은 아직 완성하지 못했지만 다섯 개를 배웠으니까 이 다섯 개를 다시 정리해볼게요. 앞에 까먹고 다시 배우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 자, 谁去 공스, 누가 회사가? 谁去 공스. 잘 따라하고 있어요. 谁去 공스. 님 모습 좋습니다. 我每天坐地铁去 공스. 자, 谁去 공스. 그리고 언제 회사 가는데? 언제 회사 가? 去 공스는 잘 복사 붙이기 해놓고 따라 쓰세요. 계속 타이핑하기 귀찮으니까. 谁去 공스, 누가 회사 가? 그리고 언제 회사 가는, 그럼 어떻게 해? 언제? 언제? 진짜 잘한다. 오늘 어그로도 안 끓고. 什么时候? 관중朋友们, 挺好. 真棒. 자, 什么时候去 공스. 진짜 잘하네. 아프리카 같지 않아. 이상해. 아프리카 같지가 않아. 어그로도 하나도 없어. 오늘 이상해. 어, 진짜 이상하다. 아프리카 같지가 않네. 회사, 그러면 회사는 어디 있는데? 공스가 주어고요. 자, 공스는 어디 있는데? 공스 어디 있어? 짜나.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해. 어, 아프리카 아닌 것 같아. 어, 공스잖아. 회사는 어디 있어? 그리고 너희들 회사는 무슨 회사야? 무엇 하는 회사야? 여기 또 무엇까지 써야 돼. 什么时候去 공스. 그리고 공스잖아. 공스잖아. 자, 4번 갈게요. 너희 회사는 근데 무슨 회사야? 니네 회사 바다 이야기야? 너희 회사 무슨 회사야? 뭐뭐 공스? 아, 니뭐 공스? 무엇무엇이다. 무엇무엇이다가 들어가야 돼요. 무엇무엇이다. 그러면 끝에 시를 넣으셔야 옳은 문장이에요. 무엇무엇이다. 너희 회사는, 너희 회사 is 무엇이다. 시 넣은 사람이 아무도 없구만. 니뭐 공스? 시 잘한다 하면 바로 틀리지. BJ 조아글링 고맙습니다. 谢谢你的 10个星期支持我的粉丝非常的感谢. 너희 회사는 니뭐 공스? 는 이때는 필요해요. 니뭐 공스? 시 什么 공스? 이때는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느낌이 오세요? 니뭐 공스? 시 什么 공스? 너희 회사는 무슨 회사인데? 자, 이렇게 물었고요. 너는 왜 어떻게 회사가? 전차 타고 가? 이것도 넣어볼게요. 취 공스 다 들어가야죠? 니먼 공스 시 셔머 공스 아? 니먼 공스 시 셔머 공스? 很好. 자, 매일 근데 너는 그 회사를, 그 너희 회사를 어떻게 가는데? 워먼 공스 시 IT 공스, 워먼 공스 시 어떤 어떤 공스. 근데 너는 매일 어떻게 갈 건데? 니 매일 쩜머 취 공스. 정도라이님 쉐드 하오. 매일 쩜머 취 공스. 전차 타고 가? 전차 타고 가? 쪼어. 地铁去吗?坐地铁去吗? 이게 쓰려. 전차 타고 가? 坐地铁去吗? 每天怎么去公司? 坐地铁去吗? 그렇죠. 전차 타고 가? 이렇게 물었고요. 마지막. 요거 아까 했던 거. 요건 아까 했던 거예요. 너,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가? 네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줄까? 이건 앞에 거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거 해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여기까지는 방금 다 제가 취공스라는 어떤 키워드로 장모에게 디벨롭 한 거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 런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사템들 런쉬, 짜오, 치, 칸, 이렇게 동사템들을 많이 모았잖아요. 오늘은 주어까지. 책을 한번 앞에 거를 쭉 펼쳐보시면 이렇게 내가 배운 동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동사를, 그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문장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이 알 때 런쉬를 쓸 수 있거든요. 야, 그럼 니네 둘은 어떻게 알게 됐어? 이런 것도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앞에 있는 동사들 활용해서요.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좀 해보세요. 너희 둘은 어떻게 알게 돼? 알았냐? 니먼 양거래. 쩜머 런쉬. 그렇죠. 니먼 양거래. 니먼 양거른, 너희 두 사람, 니먼 양거른, 쩜머 런쉬. 혹은 니먼 양, 이렇게 써도 돼요. 니먼 양, 쩜머 런쉬. 혹은 그냥 둘은 어려우면 얘 빼고, 니먼, 너희는, 쩜머 런쉬. 이렇게 써도 돼요. 니먼 양, 리아 안 배웠으면, 너희 둘 어떻게 알아? 이렇게 써도 수 있어요. 니먼 양, 쩜머 런쉬. 很好. 사실 여기에 량은 사람이라서 량 말고 리아 써야 되거든요. 그거 무시하고 그냥 너희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갈게요. 니먼 점머 런쉬.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 문장은 점머가 있기 때문에 마가 없이도 의문문이 돼요. 미발마. 자, 미발마. 이렇게 쉬워요. 중국어가. 중국어가 이렇게 쉬워요. 한 달만 하신 분들도 이렇게 장문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쉽습니다.
你们俩怎么认识？很好，你们俩怎么认识？你们怎么认识？ 이만큼 쉬워요, 진짜. 이만 쉽다, 진짜. 明白吗？明白了，谢谢。